안녕하세요. 팔레온고 오문정리의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5월 1일자 팔레온고 민사 매각 위로금과 퇴직 벌금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3월 11일이고 사건 번호는 2017-202272 판결입니다. 팔레온고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팔레온고 오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이제 위로금 반환 청구 소송이고요. 원고는 이제 합병 후에 회사가 퇴직한 근로자를 상대로 이제 위로금 반환 청구를 했는데 원심에서 졌다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면서 회사가 승소한 사건입니다. 사실관계 이렇습니다. 이제 원고는 그 이제 합병 후 회사인데 그러니까 이제 아마 피고가 원래 소속했던 회사를 원고 회사가 이제 인수합병한 식으로 했겠죠. 그래서 이제 원고는 주식 매각 방식으로 새 회사에게 이제 매각이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원고가 기존의 비대위들, 그러니까 직원 비대위들이 있었는데, 그 비대위, 그러니까 직원들이 이제 합병을 반대하니까, 그 비대위원이라고 매각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합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매각이 된 시점부터 그해 말까지는 퇴사를 안 하고, 그 퇴사할 경우에는 월할 계산에서 반납한다. 그러니까, 매각 위로금을 지급하는데, 그냥 지급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연말까지는 근무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근무를 해야 되고, 만약에 연말까지 근무를 하지 않으면, 월화에 계산해서 그 일부를 반환을 이제 돌려 반납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한 거죠. 그래서 이제 원고는 이 회사는 이제 안내문에다가 새로운 합병에 따른 새 출발을 위해서, 지급하는 거고, 이거는 근로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지급한다. 이렇게 안내를 합니다. 그래서 2015년 4월 30일 날 원고가 피고에게 6,370만 원의 매각 위로금을 지급을 했어요. 그런데 피고가 2015년 6월 4일, 한달 정도 뒤죠. 한달 뒤에 퇴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이한달 정도 퇴직했으니까 전체 기간 중으로 치면 한 11개월, 아니, 8개월, 7개월이죠. 7개월분의 7분의 1을 이제 반환 청구를 하게 된 거죠. 근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이게 근로기준법은 뭐라고 나오냐면 근로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약금을 청구한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 강제노동이에요. 강제노동. 그러니까 근로계약을 하지 그러니까 내가 회사가 그러니까 회사가 이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이 근로자가 나 이거 못 하겠어 하고 그만둘 때 그만둔다는 이유로 위약금 청구할 수 없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러면 이 매각 위로금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이런 근로계약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이냐? 이게 이제 이 사건의 핵심인 거죠. 원심은 위약금 맞다라고 봐서 회사가 패소한 겁니다. 대원은 뭐라고 하냐면 계약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의 금지는 퇴직의 자유를 반대하여 부당하게 근로의 계속을 강요하기 위해서 방지를 방지하기 위한 거다. 다시 말씀드리면 퇴직의 자유를 제한해서 부당하게 근로 계속을 강제하기 위한 이런 약정을 금지하는 거다. 그래서 그런 약정인지 아닌지는 기간의 설정 경위, 반환 대상의 금전의 성격, 약정하기 체계된 목적 경위를 종합해서 판단해야 되는데 이게 퇴직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계속 근로 계속을 부당하게 강요한 것이 아니라면 위반이 아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회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회사가 합병이 됐는데 직원들이 일시적으로 다 빠져나가면 안 되니까 그거를 연말까지는 최소로 계속 근로해야 된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매각 위로금을 지급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매각 위로금을 지급하고 나서 그 지급한 금액의 반납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매각 위로금이 임금이라면 임금을 반납받는 거는 위약금의 성격이 될 수가 있죠. 근데 이 매각 위로 임금이 아니라면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반환받는 것이 위약 뭐 계속 근로를 강요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근로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한 것뿐이지 근로의 대가를 부당하게 가져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위약금이냐 아니냐의 차이인 거죠. 대법원 뭐라고 하냐면 이 위로금은 임금이 아니다. 임금 근로를 해서 준게 아니라 특별한 경영상 목적 약정을 체결했기 때문에 그 임금이 아닌 거를 지급한 걸 가지고 나중에 연말까지 아주 긴 것도 아니죠. 몇 년도 아니고 딱 고해 연말 한 4월 말이었으니까 한 8개월 정도의 근무를 목적으로 그거에 대해서만 근로를 해달라
이런 성격의 금융이기 때문에 이거는 위약금이 아니라고 판단한 겁니다. 이 이제 근로자에게 지급된 군원이 임금이라면 퇴직금, 위약금, 퇴직 시에 위약금 금지의 대상이 됩니다. 임금이 아닌 경우에는 위약금 부과가 가능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해외 연수 비용이나 체재기 지원은 임금이 아닙니다.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 기간 그 근무를 하게 하고 그 기간 내에 퇴직하게 되면 지급했던 연수 비용이나 체재비 일부를 반환받는 거죠. 그것도 근로계 전체가 아니라 일하에 계산해서 받는 겁니다. 요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런 거는 계속 근로를 강제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계속 근로를 강제하는 위약금의 금지하는 근로입고와는 무관하다. 따라서 사용자의 경우에 임금이 아닐 경우, 그러니까 임금일 경우, 임금이 아닐 경우, 요거에 달라지는 겁니다. 만약에 임금 성격으로 징금을 다 지급한 다음에 나중에 갑자기 퇴직하면 얼마, 뭐 1,000만 원 뭐 물어낸다. 이런 건안 된다는 거죠. 요 사례는 좀 특이한 사례여서 한번 소개해 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연구 오문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5월 1일자 판례연구 민사 범죄행위와 증여해제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3월 11일이고 사건 번호는 2017-20747호 판결입니다. 판례연구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연구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이고요. 원고는 이제 장남이고 피고는 아버지인데 실질적으로는 그 후견인인 큰딸이 이제 피고인 거죠. 그래서 장남이 1심에서 패소했다가 지금 대법원에서 파기 판정돼서 최종적으로 장남이 승소한 사건입니다. 내용을 보시죠. 이제 아버지가 이제 그 자녀로서 원고하고 그다음에 이 지금 이 아버지가 이제 피고가 아버지죠. 원고는 장남. 그리고 이제 피고 아버지 밑에 원고 장남이 있고, 그다음에 딸이 셋입니다. 일남삼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원고는, 해외 유학을 해가지고 의대 교수가 됐어요. 그래서 해외에 살고 있습니다. 한국에 안 살아요. 그런데 이제 피고가 이제 자기 아들하고 손자들에게 토지와 건물을 전부 증여하기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92년에. 그러면서 건물은 등기를 이전을 해줍니다. 근데 토지는 아직 안 해줬어요. 물론 다른 토지가 있었겠죠. 근데 원고가 피고가 이제 95년에 임대료 수입의 4분의 1은 장남이 가지고 4분의 3은 아버지가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종업계약처럼 체결을 해서 이제 그냥 임대료 받고 아버지는 그걸로 세달비 두고 4분의 1은 아들을 보내주고 뭐 이렇게. 건물은 이제 아들 명의로 돼 있고 토지는 아버지 명의로 돼 있는데 아버지 뭐 이렇게 하면서 임대료 수입으로 이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2004년에 이 피고 아버지가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알츠하이머니까 치매니까 이제 뭐 약간 뭐 몸이 불편했겠죠. 그런데 이 원고가 2011년 4월에 세무사에게 건물 관리권을 위탁합니다. 본인은 해외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알츠하이머로 왔다 갔다 하시기 때문에 건물을 관리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세무사에게 건물 관리 권한을 위임을 하면서 피고 명의의 동업 해지 계약서를 임의로 만든 겁니다. 임의로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해지하고 자기가 이제 단독으로 이거는 한다라고 한 다음에 단독 사업자 등록을 해서 사업자 등록을 한 상태에서 세무사에게 건물 관리권을 위임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원고는 세무사로부터 이제 그 차인을 받겠죠. 받으면 이거를 피고의 생활비도 보내고 병원비도 보내고 건물 관련된 세금도 다 세무사를 통해서 납부하고 보증금 상환도 다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원고가 도저히 이제 안 되겠으니까 피고를 근치상해인자 선고 청구를 합니다. 그러면서 금지 청구를 하니까 후견인이 가족이 되는데 원고는 외국에 있기 때문에 피고의 아버지의 다른 딸, 큰딸인 소의 일일이 큰딸이 후견인으로 지정됩니다. 근데 후견인이 큰딸이 이제 재산을 정리하다 보니까 이 동업해지 계약서가 동업할 해지한 게 없는데 동업해지가 된 걸로 발견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 큰딸이 후견인으로서 원고를 사무소 위조와 행사로 고소하게 됩니다. 결국 이 사건은 뭐 장남과 큰딸의 이제 법적 단축이 되는 거죠. 문제는 이렇습니다. 우리 증여계약에 보면 지금 증여계약이 완료가 되면 이미 끝났는데 토지는 아직 증여가 안된 상태예요. 이안된 상태의 토지계약에 대한 이제 토지도 나중에 증여를 받게 되는데 문제는 이 증여계약의 해지 사유가 법에 범죄 행위가 있으면 어떤 범죄냐? 수증자, 증여를 하는 사람에 대한
범죄 행위를 받는 사람이 하게 되면 증여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큰딸이 주장하게 된 겁니다. 산문서 위조가 이제 문제가 된 거죠. 이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그래서 이제 원심에서는 산문서 위조한 거 맞다. 그러니까 아들이 장남이 아버지 이름으로 된 사무소 위조였기 때문에 범죄가 있고 따라서 증여계약이 해제해야 된다. 이렇게 원심이 했어요. 대법원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증여 해제 사유인 범죄 사유는 중대한 배은 행위다. 즉 증여자에 대해서 배신 행위를 한 거다. 그리고 반드시 형사 처벌을 받을 필요는 없다. 이 사건에서는 이 원고는 사무소 위조로 고소가 됐지만 무혐의가 받았어요. 무혐의 받아가지고 뭐 하여튼 처벌을 안 받았어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원고는 피고의 알차함으로 인해서 사실상 단독으로 관리를 했었고, 실제로 차입의 상당 부분을 원고의 그 피고의 그 생활비라든지 건물의 관리비용으로 썼다. 그리고 형사 무죄 판결도 원고가 받았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들이 지금 2004년에 알차함이가 됐고, 2011년에 세무사를 통해서 관리비를 위해서 지금 동업해지 계약을 작성한 건데, 그리고 관리한 내용이 이전의 동업계약과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따라서 이거를 중대한 배은행위라고 볼 수가 없다. 그러므로 증여에 대한 토지 등기 이전 청구는 인용되어야 한다. 그래서 원고 승소를 대법원이 판단하게 된 겁니다. 이 증여계약의 해제 사유 있는 범죄행위의 판단 기준을 이 판례에서 정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반드시 형사처벌을 받아야 되는 건 아니다. 요거는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형사처벌 안 받아도 대인행위로 돼서 증여 해제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요거는 기억해 두셔야 되고. 그러면 이런 경우 어떤 경우가 있느냐? 대표적인 게 공소시효 도과된 경우죠. 공소시효가 도과됐다 하더라도 그것이 형사, 만약에 밝혀진다고 하면 배은행위가 된다. 그러면 그거는 해제사유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처벌이, 그러니까 형사처벌을 직접 받지 않다 하더라도 중대한 배은행위라면 해제사유 인정되고, 그걸 관련해서 공소시효 도과 여부, 뭐이 도과로 만약에 무혐의 받았다. 이렇게 하면 이거는 한번, 증여계약의 해제 사유로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요 판례는 이 증여계약의 해제 사유인 범죄 행위에 대한 기준을 대법원 판례가 지금 말하고 있기 때문에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연구 오문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5월 1일자 판례연구 민사 이민 알선과 계속적 계약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3월 11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4-297430 판결입니다. 판례연구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연구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이제 취업 이민 알선 업무 계약이 계속적 계약인지, 이게 사건 명이에요. 사건 명은 보통은 이제 그 실무관이나 계장이 이제 붙이게 되고, 통상은 이제 그 소장에 앞에 보면 사건명은 이제 당사자가 적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렇게 적어놓은 것 같아요. 취업 이민 알선 업무 계약이 계속적 계약인지 이렇게 써놓은 것 같아요. 뭐 하여튼 잘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써놨고, 뭐 계장에 그냥 그대로 썼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요 취업 이민 알선 업무 계약이 계속적 계약인지가 사건 명의라고 되어 있어요. 좀 약간 이상한데 어쨌든 원고는 취업 이민 준비자였고 피고는 해외 이주 알선 업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중간에 취업 이민이 이제 잘못됐죠. 잘못, 이게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니까 그 수수료를 돌려달라라는 소송을 하게 된 겁니다. 원고가 소송을 해듣고 이제 원고가 이겼는데 피고가 상고해서 파기환송됐죠. 최종적으로 알선업체가 일부 승소한 사건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제 미국의 그 미숙년 취업 이민 절차가 있습니다. 숙년 그 취업 이민과 미숙년은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미숙년 취업 이민 절차에 대해서 판례에 나온 내용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노동 허가, 그러니까 미국의 노동국의 노동 허가를 일단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민국의 이민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거 다 끝나면 주한 미국 대사관의 이민 비자 발급을 받아야 됩니다. 이세 단계를 받아야 이제 취업 이민을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고는 2011년 7월에 피고와 해외 취업 이민 알선 업무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제 이거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니까 네가 서류 작성도 해주고 필요한 뭐 내용들 이런 것들 나한테 조언도 해달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취업 이민 알선 업무 계약을 체결했죠. 그래서 이제 노동 허가 신청을 했는데 1단계가 노동 허가였죠. 근데 거절됐어요.
그래서 재신청을 하면서 수수료 금액을 약간 이제 변경을 합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변경 합의된 수수료를 이제 모두 지급을 한 거죠, 원고가.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 피고 알선업체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원고가 노동허가와 이민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3단계 중에 1단계, 2단계는 모두 받은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원고가 다시 이제 이민비자 신청을 주한미국 대사관에 했는데, 이 주한미국 대사관에서 2017년 10월경, 취업이민 가겠다고 한 사람 6년 정도 지난 2017년 10월에 추가 행정검토 결과 이민국 이송 결정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이민국에서 일단 너 이민국에 지금 그 이민허가 받았잖아요. 노동허가 받았고 이민허가 받았는데 지금 이민비자만 받으면 되는 상태인데 여기서 이민국 심사 다시 받아라라고 다시 돌려보낸 겁니다. 즉 이민 허가를 지금 사실상 다시 재검토하라는 걸로 지금 나와버린 거죠. 이러면서 이제 이후에 절차가 더 이상 지체가 안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고가 이거 내가 원래 이거 가기로 한 취업이민이 도저히 이제 더 이상 불가능하게 됐다. 따라서 수수료의 90%를 돌려달라라고 소송을 제기를 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이 취업이민 알선 업무 계약이 계속적 계약이냐 아니냐가 문제입니다. 계속적 계약이라면 어느 단계 일을 성과가 낸그 시점부터 그 이후를 해지할 수 있지 그 이전까지 해지할 수 없다. 따라서 그 이전까지 한 일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반환받을 수 없게 되는 거고 계속적 계약이 아니고 도급 계약. 내가 미국에 이미 시켜주는 것까지가 완료가 돼야 받을 수 있는 계약이다. 이렇게 되면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그 해지가 되고 전체가 해지가 되고 그러면 그 대금 전 상당 부분을 돌려받게 됩니다. 즉 원상회복의 범위가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장래라는 해지냐 아니면 계약의 전체가 해지가 되는 거냐 요게 문제가 됩니다.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계속적 계약인지 여부는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되고 피고의 알선 업무는 장기적 기간 동안 여러 업무가 계속됐다. 그러니까 원심은 이거를 취업 이민을 가는 것까지가 완료가 돼야 계약의 목적이 달성하는 것이지 중간에 뭐 끊어진다고 해서 뭐 원고가 얻을 게 하나도 없잖아요. 뭐 이민 노동 다 허가 받았다고 해서 뭐 나중에 뭐 다시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대법원은 그게 아니라 이거는 장기간 동안 여러 단계 업무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단계에서 어느 정도 중간됐다면 그때까지의 계속적 계약 하에서는 그 당시에 사정 변경을 이유로 파기할 때는 장기에 향해서만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수수료의 일부는, 피고 알선업체가 노력한 거기 때문에 그 일부에 대한 수수료를 반환받을 수 없고, 나머지, 수수료만 원고가 돌려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이 계속적 계약은 해제가 아닌 해지다. 그리고 장래를 향하여 계약 소멸 효과가 발생한다는 거고, 이 계속적 계약인지 여부, 여러 사유를 고려해야 되는데, 이제 계약의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가 뭐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계속적 계약인지 아닌지가 약간 애매할 수 있고, 특히나 계약이 체결 시부터 이행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치는 이런 계약일 경우에는 계속적 계약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피고가 됐을 때도 계속적 계약이라고 주장을 해서 해지의 주장을 좀 하고, 그다음 일부 수수료라도 덜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고, 원고 만약에 내가 돌려받은 입장이라면 이게 계속적 계약이 아니다라고 주장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이 판례에 계속적 계약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이 기준은 이 판례를 통해서 알수 있으니까 계속적 계약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이 판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연구 5분정리의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5월 1일자 판례연구 민사 D씨형 퇴직금과 분할 약정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3월 17일이고 사건 번호는 2018-244877 판결입니다. 판례연구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연구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퇴직금 사건이고요. 원고는 고용된 의사였고요. 피고는 병원입니다. 파기환송된 사건인데요. 이 내용 보시죠. 그러니까 쌍방 상고를 했는데 둘다 이긴 겁니다. 이제 사실관이 이렇습니다. 원고는 의사하고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이제 피고 병원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래서 매월 일정액을 이제 받기로 했죠. 세금 등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한 겁니다. 이게 그 변호사나 의사 같은 경우에 전문직의 경우에
이렇게 정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세금 등은 이제 사용자가 알아서 내는 이런 방식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원고는 이제 그 900만 원 계속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900 이제 연봉 계약서 안에다가 중간정산 내약서도 원고가 서명을 합니다. 중간정산 이제 계속 체결금을 그냥 그때그때 계속 지급한 거다. 이렇게 계약을 서명을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2011년 1월까지도 계속 900만 원 받았고, 심지어는 이제 2011년 12년 6월까지도 이제 900만 원씩 계속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2년 1월부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합니다. 이게 이제 퇴직연금법이 바뀌면서 확정기여형은 이제 매년 근로자의 퇴직 그 연금 계좌에다가 회사가 돈을 넣어주는 방식. 이 방식이 이제 확정기여형 DC형 방식이라고 하고, DB형은 회사가 자기 계좌에다가 넣어놓고 근로자가 퇴직을 하면 그 퇴직금을 이제 그 퇴직금을 이렇게 그 계좌에서 빼서 주는 겁니다. 이 차이는 뭐냐면 운용 수익에 대한 위험을 DC형은 근로자가 부담, 수익도 부담, 위험도 부담하는 거죠. DB형은 회사가 부담하는 겁니다. 회사가 수익도 부담하고 그다음에 그 수익은 자기가 가져가고 만약에 손해도 회사가 부담하는 거죠. 근데 근로자는 그런 위험이 없이 확정하게 돈을 받아가는 방식입니다. 어쨌든 DC형을 이제 가입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두 가지 문제가 된 거죠. 첫 번째, 2011년 12월까지 중간정산을 내역을 했는데 이게 과연 퇴직금 분할 약정으로 소요력이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원고가 상고를 제기했고, 두 번째, 이제 이 DC형의 이제 그 퇴직연금의 일부를 미납을 했어요. 병원이 미납을 하니까 이거를 원심을 어떻게 계산을 했냐면 평균 임금 얼마의 금액 얼마 중에 실제 DC형 계좌에 넣어놓은 돈그 돈의 차액을 지급하라 이렇게 했더니 이게 아니라 나는 DC형의 미납분만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해서 원고도 피고도 이제 병원도 상고를 한 거죠.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판단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렇습니다. 이 퇴직금 분할 약정을 과연 인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할 거냐? 분할제 인정이 되면 퇴직금 이미 지급한 거기 때문에 더 추가로 지급할 필요가 없게 되죠. 두 번째, 확정기여형 퇴직금을 미납할 경우에 평균 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의 차액을 지급하면 되는 거냐? 아니면 미납한 금액만큼만 지급하면 되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대본은 뭐라고 하냐면, 퇴직금 분할 약정은 퇴직금 지급 면탈이 아닌 실질적인 지급을 약정해야 유효하다. 그래서 2008년부터 월 900만 원 정액을 수령했고, 2012년 2월부터 6월까지도 뭐 계속 900만 원을 받았어요. 900만 원 계속 냈는데, 이 900만 원 내역을, 이제, 원고로 그냥 900만 원 계속 받은 거죠. 뭐 그냥 14년까지 계속 꾸준히 받았는데, 이900 명세서에는 퇴직금 지급 내역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연봉 계약서에만 퇴근 중간정산이 있을 뿐, 급여 명세서에는 퇴직금 중간, 뭐 이런 게 전혀 없고, 그 다음에, 실제로 2012년 1월부터 확정기여형으로 만약에 이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돈을 지금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에다 놓는 건데 거기다 넣어놨다면 중간정산을 만약에 그전에 했다면 그 돈을 빼서 여기다 넣어야 되는 건데 실제로는 900만 원다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원고의 생각에 받을 때는 900만 원 받고 퇴직금은 뭐 네가 알아서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한 거지. 분할 약정으로 해서 미리 준 거라고 생각할 수 없다. 그래서 분할 약정 인정 안 된다. 두 번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가입자의 경우에는 미납 금액의 차액하고 퇴직급여상 지연이자만 청구할 수 있지, 평균 임금에 따른 차액을 구할 수는 없다. 평균 임금 재산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제 이렇습니다. 사용자가 퇴직금 분할 약정을 주장해야 하는 경우에 그 경우에는 판례는 엄격한 요건을 보고입니다. 그래서 급여 명세에 반드시 표시가 되어야 되고, 그다음 실질적으로 그것이 퇴직금을 분할 약정한 거라고 볼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분할 약정의 형식만 취한 거라고 봐서 인정 안 해줍니다. 두 번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이렇게 하게 되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있어서는 미지급 퇴직금은 기여금 미납액만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퇴직금 청구 시에 유예됩니다. 따라서 이 퇴직금 청구할 때 별도로 평균 임금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여금 미납액만 한꺼번에 만들어서 그 금액만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자기가 퇴직급여 연금제도에 DC나 DB에 넣었다.
넣었다. 특히 DC형. DC형의 경우에는 넣었다 하면 퇴직금 청구할 때는 DC형에 넣는 그 금액의 차액만 지출할 수 있지, 별도의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산정 방식으로 할 필요 없다는 거죠. DB형은 다릅니다. DB형은 회사가 나중에 퇴직할 때 일시적으로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금액은 또 퇴직급여에 따라서 그때 지급하는 거니까 미납이 있을 수가 없죠. 회사가 지급하는 거니까. 어쨌든 요거는 퇴직금 청구에 있어서 예전에도 한번 소개한 판례인데, 어쨌든 DC형 퇴직연금에 있어서 급여에 있어서는 퇴직금이 종전하고는 계산법이 다르다. 이거 잘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연구 5분영님,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5월 1일자 판례연구 민사 대법원과 법률침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3월 17일이고, 사건 번호는 2018-263434 판결입니다. 판례 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 공부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이제 손해배상 사건이고 의료 관련 사건입니다. 원고는 사망 환자의 가족이고 피고가 병원인데 원고가 패소했다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돼서 승소하게 된 사건입니다. 사실관이 이렇습니다. 2014년 11월에 이제 이 환자가 뇌혈관 질환으로 인지 기능이 저하된 상태가 있어서 이제 정밀 검사와 진단을 받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흉부 엑스레이를 이제 찍으려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환자가 식은땀을 흘리면서 뒤로 넘어집니다. 그래서 응급실로 이제 급하게 옮겨가지고 뇌 MRI 촬영을 하려고 했는데 환자가 막 소리를 막 고래고래 질러가지고 결국은 당일날은 뇌 MRI 촬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당일날 망인이 이제 양쪽 팔다리에 경련 증상이 발생하고 그래서 항경련제를 투약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2014년 11월 12일 다음날 뇌 CT를 촬영을 했더니 급성 뇌출혈이 발견된 겁니다. 그래서 급하게 뇌내 혈종 제거술을 시행을 했는데 결국 28일날 사망하게 된 거죠. 이 과정에서 이제 병원에 과실이 있다고 원고의 그 가족들이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문제는 이렇습니다. 의료행위에 있어서 주의정부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게 병원이 최선의 어떤 조치를 다한 거냐. 그 다음에 뭐 통상적으로 있을 법한 조치를 다한 거냐, 아니냐. 요게 이제 핵심인데,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원심은 이 사건 사고, 그러니까 이제 뒤로 넘어진 거죠. 이 사건 사고가 뇌출혈의 원인이라고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겁니다. 따라서 이 당시에, 그러니까 응급실에 갔을 당시에, 머리 손상이 의심되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본 거죠. 따라서 머리 손상이 의심되는 상태 아닌 상태라고 한다면 지금 병원이 했던 그 조치들이 특별히 이상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영상 검사 결과지에 보면 왼쪽 머리 부분 두피에 부종이 있다. 부어오르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종이 있기 때문에 이 사건 사고로 머리에 충격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날 적어도 11일 날, 그 당일 날뇌 CT를 촬영할 필요성이 있었는데 하지 않았다는 거고, 두 번째, 경련 증상이 발생을 했다면 이것 또한 뇌출혈 가능성을 고려를 했어야 된다. 근데 고려를 안 했다. 따라서 주의문 위반이 있다고 보고 뇌출혈을 일찍 발견하지 못하는 과실이 병원에 있다 라고 해서 원고에게 다시 승소 취지로 파기한 거죠. 이 사건은 뭐 결국은 이제 원고의 가족들은 이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병원의 과실이 인정이 돼서. 이 사건은 조금 다르게 접근하는 게 뭐냐면 이 대법원이 증거를 하나하나 본 거예요. 영상 검사 판독지도 보고 그다음에 뭐 뇌출혈 가능성이 있냐 없냐 이런 것도 다 판단한 거죠. 이거는 대법원이 증거를 검토해서 사실관계 인정을 직접 한 겁니다. 이처럼 대법원이 사실심처럼 기록을 검토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대법원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준다고, 그러니까 모든 법적 분쟁을 다 해결해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혹시 뭐 사실관계를 잘못 보는 판결이 있다면 대법원이 이걸 바로잡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되면 대법원이 지나치게 많은 사건을 하게 되고, 또 지나치게 많은 사건을 하게 되면 정작 해야 될 사건들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는 회사 임원이 큰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저기 앉아서 뭐 영수증 처리가 제대로 안 되는지 이렇게 보고 있는 거랑 비슷한 겁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그 미국이라는 그 나라의 사건을 다 하는데, 이 연방대법원이 보기에 사실관계 인정을 제대로 하지 않은 판결이 없어서 그런 판결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관계 잘못 인정한 거볼 수도 있죠. 하지만 그런 걸 하지 않는 게 원칙이죠. 왜냐? 미국 연방대법원은 더큰 사건에 집중해야 되고 더 중요한 사건을 검토해서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사실심처럼 사건들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정작 해야 될 일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그러면 태가 안 납니다. 해야 될 일을 못하고 한다고 해서 더 잘할 수 있는데 조금 한 것이 태가 안 나는데, 결국 이런 사건들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 대법원이 해야 될 일을 못하게 되는 거죠. 혹은 정작 중요한 판결들이 7년, 6년, 9년 이상 걸려서 나오는 거죠. 이런 그러니까 사실심처럼 하는 거는 절대 안 됩니다. 이런 거 자꾸 하게 되면 대법원이 역할을 점점 못하게 되고 판결이 점점 지연되고 결국은 대법원이 해야 될 시점에서 그 일을 못하고 계속 미뤄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더큰 문제는 이런 사실심 판단을 대법원이 했는데 판례 공보에 이거를 자랑해서 올리는 겁니다. 이런 거안 됩니다. 대법원이 지금 법률심에 집중하라고 했는데 사실 사실심 나 이거 잘했다 나 칭찬해줘 이렇게 하면서 판례 공보 올리기 자체가 너무 대법원이 스스로가 최고 법원으로서 역할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판례는 사실관계에는 이런 게 똑같이 나온다고 해서 절대 이런 결론이 안 나옵니다. 따라서 이 판례는 다른 판례에다 볼때 참고할 게 없어요. 뭐 어차피 이와 똑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이 판례는 사실심 판단하는 판례고, 결국은 대법원이 이런 판례 자꾸 내는 거 좋지 않다. 그리고 이런 판례 보면 여러분도 아, 대법원이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연구 5분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5월 1일자 판례연구 민사 잘못된 재판과 국가배상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3월 17일이고 사건 번호는 2019-22697로 판결입니다. 판례연구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연구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이제 손해배당 사건이고요. 원고는 이제 재판을 받은 사람인데 판단이 잘못됐어요. 그런 재판을 받은 사람이 원고고, 피고는 이제 대한민국이 되죠. 결국 이제 법원을 상대로 하는 소송입니다. 원고가 이제 원심에서 이겼는데 대법원에서 패소 취지로 파기환송한 사건입니다. 이거 보시죠. 원고는 이제 그 가압류를 신청을 해서 인용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가압류가 이제 돼서 가압류가 이제 등기가 된 거죠. 가압류가 되니까 상대방이 제소명령 신청을 합니다. 제소명령 신청이라는 건 뭐냐면 가압류라는 게 이제 내 본안소송을 하기 전에 재산을 미리 묶어두는 거예요. 근데 묶어만 두고 본안소송을 안 해버리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왜냐하면 묶어만 놔도 뭐 충분히 압박하고 수단이 될 거니까. 그러니까 상대방은 아, 나는 소송도 안 되는데 내 재산이 묶이는 효과가 발생하니까 상대방이 할수 있는 게 뭐냐면 그러지 말고 본안소송 너 빨리 제기해라. 그러면서 제소명령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소명령 신청을 하면 이거를 받아가지고 법원이 원고한테 가압류 신청권자한테 보내줍니다. 너 언제까지 소송을 제기해. 제기하고 그 제기한 거 법원에 알려줘라. 이렇게 하면 이제 그 소송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고가 이 제소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부가 제소 기간을 착각하게 된 거예요. 착각해가지고, 제소 기간 넘어서 소송 제기했다라고 해서 제소 기간 도과를 이유로 가압류를 취소해 버립니다. 취소했는데 하필이면 원고가 그때 구치소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제소 기간 가압 취소가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더 이상 뭐 항고라든지 이런 걸못 하고 그냥 가압류가 확정돼서 그 취소가 확정돼가지고 취소돼 버린 거예요. 이로 인해서 원고가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된 거죠. 가압류 결국은 뭐 가압류 취소됐기 때문에 재산을 회수할 수 없게 됐고 또는 뭐 배당에서 제외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에서 자기 채권 상당에게 얻어 손해를 물을 수 가능성이 크죠. 문제는 이럴 경우에 이제 과연 국가가 그 피해자는 이런 잘못된 재판에 따른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느냐? 이게 이 사건의 이제 핵심입니다. 즉 법원의 잘못된 판단으로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법원의 재판으로 인해 법원의 재판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위법 부당한 목적으로 재판하는 경우 또는 준수사항을 현저히 위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위법 부당한 목적의 재판을 했거나 준수사항을 현저히 위반하는 이런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만 되고 통상적으로는 불복 절차나 시정 절차에 의해서 구하면 되기 때문에 국가배상 청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마찬가지로 일반 소송 절차도 마찬가지고 보전 절차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사건은 보전 절차죠. 가압류 취소됐으니까. 그러니까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만 국가 그 재판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불복 절차나 시정 절차를 통해서만 시정될 수 있을 뿐이고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오판에 의한, 그러니까 잘못된 판단에 의한 국가배상 책임을 매우 협소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재소기한 강과는, 그러니까 재소기한을 놓친 거는 명백한 과실인데, 현재 잘못된 거라고 보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명백한 과실입니다. 재소기간은 정해져 있고, 날짜가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거를 6월 9일까지인데, 6월 7일날 재소를 했는데, 이걸 헷갈린 거죠. 명백한 과실인데, 현재 과실은 아니라고 본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처럼 가압류 취소가 됐다 하더라도 즉시한 거를 통해서 가압류를 막고 이 재소기간 내에 했음을 인정을 해서 다시 되돌릴 수 있는 절차가 있는데 이거를 안 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손해, 너가 채권을 못 받았다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손해들은 책임을 질수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불필요한 절차를 한번더 하게 되잖아요. 즉시한 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즉시한 거를 통해서 다시 정탁을 받아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한 손해 정도는 인정을 해줘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손해액은 분명히 뭐, 고려할 수 있어요. 왜냐면, 채무 자체, 채무 채권을 돌려받지 못한 거는 네가 시정 절차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받았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불필요한 절차를 한번더 하게 된 손해 정도는 배상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근데 이 판례는 그런 책임 자체를 인정을 안 합니다. 그냥 이거는, 통상적으로 있는 절차고 따라서 시정 절차를 통해서 바라보면 되지 그 시정 절차를 한번더 하는 거에 대한 손해를 국가배상 책임으로 인정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좀 손해 자체가 아닌 손해 책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좀 너무 지나치게 엄격하게 본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 판례는 잘못된 재판을 위한 손해배상 책임은 거의 지지 않는다. 요거는 기억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연구 5분 정리의 판변TV의 박판교 변호사입니다. 2022년 5월 1일자 판례연구 민사 대습 상속과 유류분 산정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3월 17일이고 사건 번호는 2024-267-620 판결입니다. 판례연구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연구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이제 구상금 사건이고요. 원고는 이제 망인의 자녀들이 이제 상고인이고 피고는 이제 망인의 손자들입니다. 이게 이제 구상금 소송이었는데 결국엔 유류분 소송으로 이제 바뀐 거죠. 그래서 결국은 망인의 자녀들이 패소한 사건입니다. 내용을 보시죠. 이 이제 망인은 이제 원고 등을 포함한 5남매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할아버지가 5남매를 두고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피고들은 그 장남의 처와 손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의 처와 손자들이 있었는데 피고들의 아버지, 그러니까 그 장남이 먼저 사망을 한 거죠. 그러니까 5남매 중에 장남이 먼저 죽고 장남의 그 처와 자녀들, 손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그뭐 고모랑 작은아버지들 뭐 이런 사람이 있는 거죠. 이제 망인이 15년 10월 29일 날 사망을 했습니다. 사망하니까 이제 망인의 상속, 이제 재산이 상속이 되죠. 상속이 되는데 아버지 없기 때문에 대습 상속으로 해서 이제 손자들이나 처와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피고들이 이 처와 손자들은 상속 포기를 하게 됩니다. 상속 포기를 하니까 상속인은 제외되죠. 나머지 이제 재산을 이제 이 형제들이 받게 되는데 문제는 망인이 생전에 2011년 2월 9일 날 부동산과 현금을 처와 손자들에게 증여한 게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어떻게 하냐면 아들에게 이제 증여를 하려고 큰아들한테 증여를 하려고 하는데 큰아들이 증여하고 큰아들이 다시 밑으로 내리면 두 번의 상속세를 내니까 그냥 한 번에 주는 겁니다. 이 처와 자녀들에게. 그래서 처와 손자들에게 한 번에
2011년 2월 9일 날 아들에게 줄 부동산 현금을 다 증여를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나머지 이제 형제들이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하게 된 겁니다. 이제 문제는 유류분 상전 시 생전 증여를 포함하게 되는데, 이때 공동 상속인의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나뉩니다. 이게 이제 유류분의 기본적인 구조는 이렇습니다. 유류분은 어떤 사람이 사망자로부터 재산을 많이 증여를 받은 겁니다. 많이. 얼마나 많이? 상당히 많이. 많이 증여를 받으면 그 증여가 원래 상속 재산에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나머지 상속인들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의 2분의 1. 1이 2분의 1. 그러니까 뭐 한, 내가 원래 다 포함했으면, 증여액까지 다 포함했으면 받을 수 있는 게 2억이다. 그런데 그 1억, 2분의 1, 1억, 1억에도 못 미치면 그 차액을 이 증여받은 사람이 돌려주는 거예요. 그게 유류분입니다. 그게. 그렇기 때문에 유류분 계산을 하려면 반드시 사망 당시의 상속 재산을 확정을 해야 되고, 두 번째, 생전 증여액을 확정을 해야 됩니다. 이 생전 증여액의 확정을 할때두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공동 상속인의 증여액을 합산할 때는 기간의 제한이 없이 다 포함시킵니다.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에 했던 증여까지 다 포함해서 여기다 합산해가지고 n분의 1로 나누는 거죠. 그런데 공동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거, 이 경우에는 1년 전에, 사망 1년 전에 아내 한 것만 포함시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죠. 상속 포기를 했잖아요. 지금 처하고 손자들이. 그럼 이 사람들을 공동상속인의 지위처럼 4년 전에 증여액을 포함시켜서 유류분을 계산할 거냐? 아니면 상속이 아닌 사람처럼 1년 전이기 때문에 포함을 안 시킬 거냐? 요게 핵심이고, 이것을 대수상속에도 적용하느냐? 요게 이제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대본은 뭐라고 하냐면, 유류분 산정 시 공동상속인은 생전 증여액을 모두 포함하는 게 맞다. 그런데 상속인이 아니거나 and 상속 포기 시에는 모두 사망 1년 전에 증여를 다 빼버린다. 다만 이제 법에는 이런 게 나옵니다. 사망 1년 전에 하거나 악의인 경우에는 1년 전에 것도 포함시키는 거죠. 악의라는 거는 나머지 상속인들한테 재산을 안 줘야지, 못 줘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주는 거. 이렇게 된 경우는 악의가 되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1년 전 거는 다 제외된다고 생각하십니다. 따라서 대수상속도 제대로 적용되고, 따라서 처와 손자들은 상속을 포기했기 때문에 1년 전에 증여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류분 침해가 없게 되는 거죠. 결국 실무에서는 이렇게 손자들에게 생전 증여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아들한테 주고 아들이 다시 넘겨주면 두 번의 상속세를 내니까 한 번에 넘겨주는 건데, 이때 자녀에게 증여할 그를 이중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증여할 격세 증여, 세대를 넘어서도 증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아들이 사망할 경우에 대수상속이 이루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또는 뭐 이렇게 이혼을 했다거나 뭐 이런 경우에 이제 자녀들하고 완전히 분리돼서 사는 경우도 많아요. 이런 경우도 많고, 이럴 때 이제 이렇게 생전 증여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때 유류분 침해가 있을 수 있지만, 이 유류분 침해에서 이럴 경우에 상속 포기를 하게 되면 오히려 유류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손해, 그러니까 또 유리할 수 있다. 따라서 요거는 나중에 상속이 다 개시가 됐을 때 어떤 게더 유리한지에 따라서 상속 포기를 먼저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거죠. 따라서 상속이 일어났을 때, 내가 생전 증여 받은 것이 훨씬 많다, 그리고 실제 재산보다 훨씬 많다, 이렇게 되면 차라리 상속 포기를 하는 게, 내가 받을 금액보다 더 많이 받은 게 맞다라고 하면 포기를 하는 게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여액은 그대로 가져가는 거죠. 요거는 요즘 유류분에 관한 대법 판례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같이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공부 5문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5월 1일자 판례공부 민사 다수계약과 일부 무효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3월 17일이고 사건 번호는 2020-288375 판결입니다.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이제 부당이득금 사건이고 원고는 조합원입니다.
이제 그 재건축의 주택조합원에 가입한 사람이에요. 피고는 주택조합인데 파기 환송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원고 조합원이 최종적으로 이긴 사건이죠. 이제 사실관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원고는 이제 2016년 10월 10일 날 피고 조합하고 계약을 이제 조합 가입 계약을 체결하는데 어떤 계약을 체결하냐면 17년 11월 10일, 그러니까 1년 뒤, 1년 뒤까지, 1년 1개월이죠, 정확히는. 1년 1개월까지 사업 계획이 승인되지 않으면 전액 환불해 준다고 하는 안심보장증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2억 원을 내고 조합 가입 계약도 체결합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계약이 체결한 거죠. 2017년 11월까지 사업 승인이 안 되면 전액 환불 받는다. 그리고 2억 원의 조합 가입 계약, 이두 개의 계약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나중에 이제 사업 계획이 승인이 안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원고가 조합을 상대로 2억 원 환불해달라 이렇게 소송을 제기를 했죠. 그랬더니 환불 보장 약정은 원심은 뭐라고 하냐면 피고 조합의 채무를 부담하는 건데 이거는 조합의 총회의 결의가 없어서 무효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조합장이 총회 결의 없이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거는 총회 결의가 없기 때문에 무효가 된다. 따라서 안심보장 계약 자체가 무효가 돼버린 거죠. 근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안심보장 계약 증서의 그 계약은 무효가 됐어요. 그러면 조합 가입 계약은 유효하냐? 원심은 이건 무효고 조합 가입은 유효이기 때문에 2억 원 안 줘도 돌려갈 수 없다. 이렇게. 아직 조합 계약이 유효하기 때문에 이렇게 본 거죠.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법률행위의 일부가 무효인 경우 전부를 무효로 하는 게 원칙인데 원칙이 이거예요. 원칙과 예외를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법률행위 일부라는 건 이런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거 하면 너한테 이거 얼마 줄게라고 했는데 첫 번째 거가 무효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내 팔뚝을 하나 잘라주면 뭐네 팔뚝을 하나 나한테 잘라주면 뭐뭐뭐뭐뭐 해주겠다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거는 일부 무효죠. 근데 나머지는 괜찮아요. 밥도 사주고 뭐 어디 뭐 놀러도 가주고 이런 것과는 유효한데 요게 무효라면 전부 무효가 원칙이다. 그런데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했을 경우라고 된 경우에는 일부만 무효가 된다. 이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팔을 잘라준다 이런 거는 무효로 하지만 나머지 밥을 사주거나 여행 가주는 거는 유효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요거는 가정적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일부가 무효라면 전부가 무효가 원칙. 하지만 가정적으로 그 부분이 무효더라도 나머지를 법률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든다면 일부만 무효고 나머지는 유효하다. 요게 원칙이에요. 원칙인데 이거를 대법원이 뭐라고 하냐면 여러 개의 계약이 연관되어서 체결된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즉, 일부 계약이 무효면 전부가 무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만 없이 나머지를 했을 거라고 인정이 되면, 그것만 유효하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환불 약정이 없었더라면, 과연 조합 가입 계약을 체결했을 것이냐? 라는 거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파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물론 대법원이 판단을 한건 아니에요. 이게 무효로 그러니까 안 했을 거다. 환불 약정이 없었으면 조합계획 안 했을 거다. 이렇게 판단한 건 아니지만 이걸 따져봐야 되는데 원심을 보니까 이걸 안 따져봤다. 그래서 파기한 겁니다. 이제 이렇게 그 법률행위의 일부나 여러 개의 계약이 있는 경우에 일부 무효의 범위가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법률행위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라는 게 원칙이고, 다만, 그걸 빼도 나머지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면, 가정적 판단하면, 나머지만 유효할 수 있고, 이것만 무효가 된다. 요게 다수의 계약, 여러 개의 계약을 순차적으로 계약한 경우, 뭐, 계약서 여러 개 쓰잖아요. 계약서 1계약, 뭐, 이렇게 쭉쭉 여러 개 쓰고, 뭐, 다 했을 때, 요것만 빼고 했을 경우에는, 무효. 근데, 전체가, 유효할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환불 약정의 유무로 조합 가입했는지를 가정적으로 판단을 해봐라. 요거는 거는 여러 계약에도 적용됐다는 거, 요걸 꼭 기억해 두시고, 나중에 계약의 일부가 무효일 경우에 내가 상대방이든 아니면 내가 주장하는 사람이든 반드시 가정적 판단 하에서 어떤 효력을 인정할 것인지, 요것도 같이 주장을 해야 된다는 거, 요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공부 5분 영리의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5월 1일자 판례공부 민사 특별한 부양과 특별수익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3월 17일이고 사건 번호는 2021-230083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사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이제 유류분 청구 사건이고요. 원고는 상속인들이고 피고는 이제 장남입니다. 이게 통상 이렇게 많이 하죠. 그러니까 옛날 분들은 장남한테 재산을 다 물려주고 그 나머지 형제들이 장남을 상대로 유류분 청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고계약 됐죠. 내용 보시죠. 이 망인은 2018년 4월 24일 날 107세로 사망합니다. 굉장히 이제 장수하신 거죠. 근데 망인은 장남인 이제 피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를 했습니다. 토지를 이제 보통 시골에 있으면 막그뭐농 같은 걸 이렇게 주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상태에서 피고는 장남이었는데 1984년부터 34년간 망이라고 동거하면서 부양을 했어요. 근데 부양을 하고 그다음에 그 아버지의 그 병원 치료도 뭐 하고 치료비도 부담하고 이렇게 계속 살아왔어요. 그래, 이제, 망인의 그 남편, 그러니까 할머니죠. 할머니가. 그러니까 망인 남편이 1963년, 엄청 옛날 일이죠. 63년에 45만의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장남이 피고가 갚아줬고, 그래서 그 할머니가 돌아가기 전에, 2015년에 피고가 채무 갚아준 거 대신 이거 보답으로 토지 준 거다라고 말하고, 다른 형제들에게 이런 걸로 너희들 서운해하지 말아라. 이런 말도 한 겁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 이야기를 한 거죠. 이 토지 준 거는 옛날에 네그 장남이 큰아들이 큰오빠가 어그요 채무 대신 갚아준 거 이걸 한 거니까 니네들 서운해하지 말아라 이런 말도 한 겁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이렇게 유류분 소송에서는 사망 당시 재산에다가 플러스 공동상속인이 받은 모든 증여액을 포함하게 됩니다. 포함해서 이 전체를 다시 상속재산으로 보고 그 금액을 다시 n분의 1로 나눈 다음에 거기에 상속인의 2분의 1이 못 미치면 그 차액만큼의 못 미치는 금액을 증여받은 사람이 돌려주게 되는 거죠. 이렇게 돌려주게 되는데 이 생전 증여액을 포함하는 걸 이제 특별수익이라고 하는데 이 생전 증여액에 포함할 때 어떤 건 포함하고 어떤 건 포함 안할 거냐의 문제입니다. 이제 최근에 나온 다른 대법원 판례에서는 1년 전 거, 공동상속인이 아닌 사람의 1년 전 증여는 포함하지 않은 거죠. 따라서 상속 포기를 하게 되면 1년 전 증여는 포함 안 시키게 되는 거를 지난번 다른 판례에서 설명을 드렸고, 이 사건에서는 뭐냐면, 장남이 특별한 그 기여를 할 경우에는 증여액을 그걸 뺄 거냐 말 거냐. 요게 이제 핵심입니다.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생전 증여가 상속물을 미리 준 것이면 이거를 유부한테 포함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미리 준 거라는 개념. 상속 재산을 미리 준 거라고 보면 유류분 산정할 때 포함을 시켜가지고 전체 금액을 계산하는데 그게 아니라 특별한 부양을 했거나 기여를 해서 준 거라면 이거는 상속을 미리 준게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상속 생전 증여에서 제외시킨다. 따라서 장남이 34년간 할머니를 부양하고 또 할머니의 남편, 그러니까 이제 할아버지의 63년도 그 채무를 갚아준 거, 요거에 대한 보답으로 준 거라면 이거는 상속분을 나눠주는 게 아니라 특별한 부양이나 기여의 답으로서 준 거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는 게 맞다라고 해서 요거는 제외하는 게 맞다. 그래서 원고 패소가 되는 겁니다. 즉 유류분 한정한테 요 토지 이거 빼는 거죠. 이 이제 생전 증여액은 공동상속인의 경우에는 기간 제한 없이 모두 포함하게 됩니다. 모두 포함해서 사망 당시 재산에다가 생전 증여에 다 포함해가지고 요거를 상속 재산으로 보고 요거를 이제 자녀에게 나눈 다음에 자기의 받을 거 2분의 1, 요 금액에 못 미치면 이제 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특별한 기여나 부양이 있을 경우에는 제외한다. 따라서 이런 소송이 있게 되면 요새 유류분 소송이 많습니다. 상속 재산이 워낙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상속 예전에 상속이라는 게 굉장히 작았어요. 얼마 안 됐고 몇천만 원 갖고 싸워봐야 소용이 없었는데, 이게 이제 부동산 가액이 커지고 하니까 몇 억씩 되는 거죠, 상속재산이. 그러니까,
일반 가정에서도 이런 소송이 자주 있고, 특히 이런 경우에 집한 채를 장남에게 줘버리면 상속재산의 거의 3분의 2를 다 장남이 가져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해서 유류분소송이 많은데, 이 유류분소송 할때 내가 공격 방어를 해야 되잖아요, 변호인이라면. 그게 특별한 기여나 부양이 있었다, 요거를 중점적으로 강조해서 입증을 받을 수 있다면 유류분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사건은 그런 특별한 기여나 부양이 있으면 유분 산정할 때 생전증여에서 제외된다, 요거를 밝힌 판례니까 기억해 주신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공부 5문정리의 판변TV의 박판교 변호사입니다. 2022년 5월 1일자 판례공부 형사 반대신문과 증거능력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3월 17일이고 사건번호는 2016도 17054 판결입니다. 판례문구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문구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이제 폭력법 위반 사건이고, 검사가 상고를 했는데 상고 기각된 사건이죠. 그러니까 피고 이제 무죄 판결을 받은 거죠. 사실관계 이렇습니다. 이제 피고인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했다는 내용으로 기소가 됐습니다. 근데 이 피해자가 이제 검찰하고 경찰에는 출석을 해서 진술을 했어요. 그리고 조서가 이제 증거로 제출을 했죠. 그래서 이제 2회 공판 기일에 피해자를 불러서 증인신문을 합니다. 근데 증인신문사항이 길어가지고 검사가 주신문을 하고 변호인이 반대신문을 조금 했는데 너무 오래되니까 다음에 한번더 나오세요라고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주신문은 거의 다 됐는데 반대신문은 뭐 조금밖에 못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속행을 해서 다시 불렀는데 이때부터 피해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4회 공판 기일부터 피해자가 불출석해가지고 6회까지도, 4회, 5회, 6회까지도 불출석하니까 결국 피해자가 계속 안 나오는 상태에서 결국 9회에 변론 종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원심이 뭐라고 하냐면, 이게 반대 신문을 해야 되는데 반대 신문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증언, 조서들을 다 증거 능력을 없다라고 해서 다 배제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배제되게 되니까 증거가 없다. 그리고 나머지 증인들은 아마 이제 그 피해자하고 다른 주장을 했던 것 같아요. 나머지 증언, 진술 이렇게 따져보니까 피고인을 무죄 이렇게 판결한 겁니다. 예, 무죄는 이렇습니다. 이 증인에 대한 반대 신문이 이렇게 안 됐을 경우에 그러면 증언의 증거 능력을 부정할 수 있느냐, 그리고 조서도 반대 신문이 없으면 증거 능력이 부정되느냐, 이두 가지입니다. 반대 신문, 법정이나 증언의 반대 신문이 부당이 안 되면 증언, 그러니까 주신문에서의 그 증언과 조서의 그 증거 능력도 다 부연이 되느냐, 이게 문제되죠. 이 사건 2016년 사건인데 이제 판결되면 대법원이 엄청나게 오랫동안 고민했던 사건이라고 알수 있겠습니다.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반대 신문권의 보장은 실질적이고 효과적이어야 한다, 실질적으로 보장된다. 따라서 실질적 반대 신문의 기회가 보장되지 않는 채 이루어진 법정 진술은 위법한 증거다, 절차가 안 되게 위법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반대 신문은 포기할 수도 있고, 그리고 반드시 명시적으로 포기해야 된다. 그러니까 묵시적으로 포기하는 거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서에 반대 신문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조서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되고 명시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반대 신문을 할수 없다, 없다면 형소법 312조 사항에 의한 증거 능력 부여가 할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반대 신문 이렇게 증인이 안 나올 경우에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라는 그 형소법 314조가 있는데, 이때 특신 상태에 대해서도 이상 이 같은, 그러니까 특별히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이 상태의 진술에 의하면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증명한 거로 볼수 없다라고 해서 둘다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신문 증언했던 내용, 그다음에 조서 다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반대신문은 반드시 실질적으로 효과적으로 보장돼야 되고,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 증언이나 조서도 증언으로 부정될 수 있다. 실무에서는 이렇게 피해자가 검사의 주신문만 하고 반대신문이나 속행기율에 불출석한 경우가 통상 있습니다, 통상. 그래서 이 경우에 이제 검사의 경우에는 어떻게든 그날 당일날 피해자의 반대신문을 끝내려고 노력하죠. 그런데 이제 피해자가 도저히 자기는 못하겠다, 아니면 나이가 너무 많아서 도저히 힘들어서 못하겠다 그러면 어쩔 수 없죠, 다시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럴 경우에는 법정 진술이나 증인 증언의 부정될 수 있다라는 거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변호인은
반드시 기억해 둬야 되고, 만약에 반드시 문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된다면 증거능력 인정해서 안 된다는 주장을 반드시 해야 되고, 이렇게 증인이 불출석할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주장을 해서 피고인이 이제 그 위법한 증거로서 재판을 받지 않도록 변호인은 반드시 기억해야 되니까 이 판례는 꼭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연구 오문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5월 1일자 판례연구 형사 사은품과 상표법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3월 17일이고 사건 번호는 2021도 2180 판결입니다. 판례연구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연구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상표법 위반 사건인데 검사가 상고를 했죠. 그 피고인이 무죄 받으니까 상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파기 환송되면서 이거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는 거죠. 내용 보시죠. 피고인은 2014년 4월에 상표를 이제 임의로 표시한 수건 제작을 의뢰를 받습니다. 수건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샤넬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써놓은 거죠. 그래서 의뢰를 받아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천 개를 만들었는데 그중에 이제 의뢰 받았으니까 나머지 줬죠. 그리고 나서 이 피고인이 이 수건 200개를 다른 사업자한테 판매합니다. 그리고 100개는 사은품으로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2016년 11월에 다른 사업자한테 290개를 무상으로 줘요. 무상으로. 지금 문제되는 이렇게 200개, 100개, 290개가 있는데 처음 200개는 판매를 했고 두 번째 100개는 사은품으로 그냥 줬고 사람들한테 나머지 290개도 다른 사업자한테 그냥 무상으로 준 거예요. 그래서 원심은 여기에 대해서 판매한 200개는 상표법 위반이 맞다. 그런데 사은품 100개와 무상으로 제공한 290개는 무죄 선고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상품으로서 이용한 게 아니기 때문에 상품으로서 이용한 상표에 대해서 처벌하는 상표법 위반 아니다라고 본 거죠. 문제 이렇습니다. 이렇게 사은품이나 판촉물로 무상 제공할 때 상품성이 부정되느냐?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대본은 뭐라고 하냐면, 상품은 그 자체가 교환 가치를 가지고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되는 물품이다. 말이 복잡한데 간단히 말하면 돈 주고 살 만한 물건이면 상품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은품도 뭐 내가 사은품을 누가 나눠주려고 하면 내가 만들 수도 있지만 만들어두고 팔 수도 있지만 사은품으로 주는 수 있는 거죠. 또는 누구한테 사와서 사은품을 줄수 있는 거고 이런 사은품 같은 거는 다 상품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사은품이나 판촉물 이런 거다 무상으로 줬다 하더라도 그거는 그냥 자기가 돈을 안 받고 준 것뿐이지 교환 가치가 있는 상품으로서의 성질이 없어지는 건 아니다. 따라서 이거는 상표법에 정하고 있는 대상으로 삼고 있는 상품에 해당한다. 따라서 거기에 상표법을 남의 상표를 마음대로 쓴 경우에는 상표법 위반 맞다라고 해서 판단한 겁니다. 이렇게 이제 교환 가치가 없으면 상품성이 없습니다. 뭐 혼자 내가 만들어서 종이백에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뭐 그냥 뭐 조잡하게 만들어가지고 여기다가 뭐 샤넬이라고 써놓고 날리고 막 주고 이런 거는 상품 가치가 없기 때문에 상품법 위반 아닙니다. 그런데 상품 교환 가치가 있는 거, 가치가 있는 거 이런 것들은 상품이나 상품성이 있기 때문에 상표법 위반 됩니다. 따라서 사은품이나 판촉물의 경우에도 남의 상표 함부로 도용하면 안 된다. 요거는 이제 이 판례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상표법에 관련해서 간단하고 재미난 판례여서 한번 소개해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연구 오문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5월 1일자 판례연구 형사 주취소란과 공무집행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3월 17일이고 사건 번호는 2021도 13883 판결입니다. 판례연구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연구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이제 공무집행 방해고 상고는 이제 검사가 했죠. 무죄를 받으니까 상고를 이제 검사가 했는데 파기 환송돼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된 겁니다. 이제 피고인은 2020년 9월 4일날 시청의 청사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휴대폰의 볼륨을 높여서 음악을 듣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민원실에 이런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뭐 이상한 짓을 하는 거죠. 술까지 취해가지고 막그 핸드폰에 내가 노래 틀어놓고 뭐 이렇게 노래 크게 틀어놓고 이제 듣고 있는 거죠. 근데 이 공무원이 이제 그 민원실 담당 공무원이 소리를 줄여달라 요청을 하니까 욕설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안 되겠다 싶어서 공무원이 이 사람을 이제 사무실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데리고 하니까 상의를 잡아 찍고,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 여러 명이 갇혀가지고 청사 밖으로 이제 뺐죠. 그랬더니 멱살을 잡고 뺨을 때린 겁니다. 근데 이제 원심은 뭘 봤냐면 이 공무집행 방해라고 지금 기소가 됐는데, 그러면 이렇게 민원인을 밖으로 퇴거시키는 거, 요게 구체적인 직무집행이냐, 공무인가? 이게 헷갈리죠. 이게 이제 경비원이 와서 이거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은 경비 업무의 일환이니까 그게 이제 직무집행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창구에서 이렇게 다른 업무하는 사람이에요. 뭐 서류 발급해주고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민원인을 밖으로 내보내는 거, 요게 과연 그 사람의 직무의 범위에 포함되느냐, 요거를 원심은 아니라고 본 겁니다. 엄격하게 본 거죠.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이 방해되는 공무의 내용이 뭐냐, 민원 업무냐, 뭐 아니면 진짜 이 사람이 직무 안에 밖으로 빼내는 것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거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다른 민원 업무 처리에 장애가 발생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서류 발급을 해주는 사람인데 이 업무에 장애가 발생하고 있는 상태였다. 그래서 이 피고인을 밖으로 데리고 나간 행위는 내 업무에 장애가 발생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 데리고 나간 거기 때문에 민원 안내 업무에 관련된 일련의 직무 집행이라고 봐야 된다. 그리고 데리고 나가는 게 이게 지금 남의 몸에 손을 잡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혹시 위법한 거 아니냐라고 주장을 했어요. 변호인이. 그랬더니 공무원의 퇴거 과정에서 물리적 사용하는 거는 사회적 상당성 있는 거기 때문에 위법한 거 아니다. 그러니까 소리 치우고 술 취해서 소리 지르거나 이렇게 음악 크게 틀어놓는 거 우리에 데리고 나가는 거 가능하다, 괜찮다. 그리고 특히 대법원에 뭐 이런 말을 써놨는데, 관공서의 주치 소란 행위에서 민원은 제지와 퇴거 행위가 굉장히 많다. 따라서 이럴 경우에 공무원의 이렇게 제지하고 만능 행위를 공무원의 직무 집행 수반 행위로 봐야 되는 것이 맞다. 그러니까 관공서에서 주치 소란은 일반 관공서에 굉장히 많고 법원에도 많아요. 법원에 와서 이렇게 하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대법원이 특별히 정책적으로 이런 거는 반드시 직무 수행이 수반 행위로 봐서 공무 집행 방해로 처벌하는 게 맞다라고 해서 판단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다시 정리하면, 민원실 같은 데서 술 먹고 소란을 피우거나 노래 크게 틀어놔서 퇴거시키려고 하는 거, 이런 경우는 다 공무집행, 거기 그 과정에서 때리거나 욕설하거나 잡아 끌거나 뺨 때리는 거다 공무집행 방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청산의 주치 소란 행위, 제지 퇴거 행위는 직무 수반 행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공무원의 직무를 넓게 판단해서 공무집행 방해로 이런 사람들 다 처벌하겠다라는 게이 판례의 내용입니다. 이거는 기억해 주신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연구 5분 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5월 1일자 판례연구 행정 부당한 표시 광고 종료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3월 17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92-35978 판결입니다. 판례연구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연구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이제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의 소이고, 원고는 애경산업입니다. 피고는 공정위가 상고를 했는데 파기 환송돼서 최종 공정위가 승소를 했죠. 이 사건은 이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라고 뭐 유명한 사건입니다. 이제 가습기 살균제를 했는데 거기에 유해 성분이 있다고 해서 고국으로 인해서 이제 몸이 중한 뭐 사망을 하거나 혹은 뭐 이런 경우에 이제 발생하는 건데, 어쨌든 이제 요 사건의 이제 여러 가지 후속 관련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관계 이렇습니다. 이제 가습기 살균제의 표시 행위가 이제 공정위가 보기에 이제 잘못됐다. 그러니까 뭐 과장 광고, 인체 무해하다 이렇게 광고했는데 무해한 건 아니었죠. 그러니까 무해하다 이런 거는 과장 광고라고 해서 요거에 대해서 이제 법 위반이 이제 발견이 된 거죠. 근데 원고가 애경산업이 그때 2011년 8월 30일 이후에 제품 생산을 더 이상 하지 않았습니다. 생산을 더 이상 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게 이제 원인이 아니냐가 굉장히 문제가 된 겁니다. 이게 원인인가 아닌가 처음부터 알 수가 없게 됐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대법원 판례가 막 나오고 나니까 피고는 2018년 3월 19일 날 이게 과장광고 맞다라고 판단을 해서 시정 및 과징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산 중단은 2011년에 했는데 과징금이나 시정명령은 2018년에 한 거죠. 7년 뒤에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원심은 5년의 지적 기간이 도가 됐기 때문에 위법한 처분이라고 해서 원고 승소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위반 행위가 이거 종료가 되면 종료 행위로도 5년 이내에 시정 명령을 해야 되는데 이 사건은 그 원인이 불분명해 가지고 시정 명령을 계속 못 하고 있다가 7년이 지난 2018년에 하니까 제척 기간 5년 도가 됐다라고 해서 이제 위법한 처분으로 판단을 하게 된 거죠. 즉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 위반 행위가 종료가 언제 됐냐가 문제가 됩니다. 원심은 제품 생산 종료가 2011년이 종료됐기 때문에 위반 행위가 그때 종료됐다고 판단을 해서 제척기가 도과하다고 판단을 했는데 대원은 뭐라고 하냐면 부당한 표시가 있는 상품, 상품에 표시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 상품이 유통될 수 있는 상태가 계속되는 한 위반 상태가 계속되는 거다. 다시 말씀드리면 표시 광고로 인한 위반 행위는 생산의 중단 시점이 아니라 유통할 수 있는 상태가 계속되는 한 표지 광고의 위반 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따라서 직접 생산이나 자기가 직접 출하를 하지 않았더라도 시장에 계속 그걸 수거하지 않고 계속 판매되고 있는 상태라면 아직 위반 행위가 종료된 게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2014년 3월 무렵에도 소비자에게 판매되고 있었다. 요게 이제 있기 때문에 이 위반 행위 종료의 의미는 생산 종료가 아니라 수거하고 완전히 유통할 수 않게 된 상태, 그 상태가 표시행위의 종료일이 된다. 따라서 그건 5년의 제척기간 내에 있는 거다라고 해서 최종적으로 공정위에 승소를 하게 된 거죠. 이렇게 이제 표시 광고 행위의 위반행위 종료로 인한 이제 제척기간, 요거 이제 이 표시행위 종료일, 이 종료일은 부당한 표시 광고의 경우에 있어서는 생산 종료일이 아니라 유통의 중단, 유통 더 이상 유통할 수 없는 상태, 그 상태가 종료일이라는 거, 요거는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연구 5분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5월 1일자 판례연구 행정 이의신청과 새로운 처분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3월 17일이고 사건 번호는 2021 두53894 판결입니다. 판례연구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연구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이제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 이의신청 기각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의 소입니다. 말이 좀 길죠? 이제 하여튼 그 지적재조사를 하고 하면 내 땅이 남의 땅에 물려 있거나 뭐내 땅이 줄어들거나 뭐 이런 상태에 발생합니다. 뭐 그래서 정비를 하는 과정에서 그럼 그 차액만큼 내 땅이 줄어든 만큼의 조정금을 주게 되는데 이 조정금의 금액을 너무 작다라고 이의신청을 하죠. 이의신청을 했더니 이의신청 기각을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취소 청구를 하게 된 거죠. 원고는 토지 소유자였고 피고는 당진 시장입니다. 파기 환송됐는데 그러니까 결국 원고가 재소조정의 신청에 이긴 거죠. 근데 이 사건은 이제 처벌을 이긴 건 아니고 다시 심판해라 각하 됐는데 다시 심리해라 이렇게 이제 된 겁니다. 사정은 이렇습니다. 원고는 2018년 1월 9일날 당진 시장으로부터 조정금 6,200만 원을 받아가라는 통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적재소자를 해서 이렇게 반듯하게 만들었더니 이 땅이 좀 들어갔다. 그러니까 그 땅만큼 돈을 줄 텐데 그 돈이 6,200만 원이다라고 해서 원고한테 이제 주겠다고 통지를 한 겁니다. 그럼 원고가 2만 원 너무 적어요. 라고 하면서 이의신청을 하고 이의신청을 하니까 당진 시청에서 시장이 이제 시가 위원회에 심의 의결을 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조사를 해서 심의 의결을 해봤더니 6,200만 원이 맞다라고 하면서 2차로 같은 금액으로 다시 통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고가 2018년 9월 4일날 2차 통지에 대해서 취소 재결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를 하고 행정심판을 제기를 하고 이제 거기서 또 기각되니까 2019년 2월에 소재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차 통지를 취소하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원고가 2020년 2월 10일날 1차 통지도 취소를 추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고는 2차 통지에 대해서만 지금 행정심판들 제기를, 그러니까 1차 통지에서는 이의신청했다가 2차 통지에 대해서 행정심판 제기하고 소를 제기했다가 이게 2차 통지가 아닌 1차에 대해서 소를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1차 통지 취소를 2020년 2월 달에 추가하게 된 거죠. 추가를 하게 되니까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이 1차 통지는 제소 기간이 도가 됐어요. 이게 한참 뒤에 지금 한참 된지 한참 됐죠.
2차 통지가 새로운 처분이면 새로운 처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새로운 처분이 아니게 되면 1차 통지에 대해서 소송을 해야 되는데, 1차 통지는 죄송해요 도가됐겠네. 결국은 1차는 죄송해요 도가, 2차는 새로운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각하돼 버립니다. 결국 원심은 각하 처분을 판결을 하게 됩니다.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수익적 행정 처분, 그러니까 돈을 주겠다라는 행정 처분을 내가 신청해 거부 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다시 이를 신청한 경우에 이를 거절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거부 처분으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제조점검에 대해서 지금 너 6천이면 받아가세요 이렇게 했더니 이 신청을 해서 거절했잖아요. 그러니까 2차 처분도 새로운 거부 처분이고 이 신청에 대한 기각이 아니라 새로운 처분 한게 봐야 된다. 따라서 이 위원회 심의 결과가 종전금액이 동일하다는 내용, 요거는 새로운 처분을 봐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요거는 2차 처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해라. 그러면 처분에 대해서 다시 종전금액에 대해서 뭐 감정을 하다든지 이런 정책 다 다시 해서 금액이 적절한지 다시 봐라라고 해서 파기한 거죠. 이 사건은 이제 2차 통지가 기각 통지인지 새로운 처분인지 잘 따져봐야 되는데, 요게 실질적으로는 잘 구별이 안 됩니다. 구별이 안 돼서 변호사라면 안전하게 두 개에 대해서 모두 제소기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1차, 2차 통지에 모두에 대해서 행정심판과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혹시라도 법원이 새로운 처분이 아니라고 봐버리면 제소기간 동안에 요것처럼 각하돼 버리기 때문에 안전하게 행정심판도 1차와 2차를 모두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소송도 1차, 2차 모두 소송을 제기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안전하게 해야 되고, 만약에 이제 당사자가 이렇게 해왔을 경우는 이 판례를 잘 살펴가지고 새로운 처분이라는 주장을 해가지고 결국은 행정소송을 이제 어떻게든 승소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 판례는 두 개의 처분이 있을 경우에 어떻게 하는지를 이제 잘 따져보는 거고, 기준 수익적 행정 처분의 경우에는 이 신청한 것이 새로운 신청에 대한 거절이 새로운 처분이다. 이거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